어떤 간증? 4264번, 4264번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위해서 축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64야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 문제마다 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지금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그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또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모든 취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은행 대출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은혜니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해결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은혜니 지금 질병부에 믿음으로 손 얹은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그들 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지금 모든 질병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나사렛 예수는 만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느니 백혈병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구강 건조염이 치유될지어다. 구강 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안구 건조증이 치유될지어다. 또 피부병이 치유될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어다. 또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또한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간폐, 신장, 치장, 대장 모든 암병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아버지시여 그들의 믿음으로 손 얹은 질병의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사렛에서 기적이 일어나라.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각자 믿음으로 손 얹은 자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질병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64번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드렸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있네요.